성대우 66 동문장. 오케이. 자, 시작해 볼까요? Tom watches TV. Tom watches TV. Tom watches TV. 혹시 TV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알아 혹시? TV는 일단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지? 무엇? 그렇지. 그러면 Tom이 무엇을 시청합니까? 라고 묻는 말 한번 만들어 볼까? 일단 영어에서 궁금한 것부터 시작해. 그래서 무엇이 영어로 뭐지? What. 그렇지. What.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om이 시청한다. 지? 네. 그렇지? 네. 그러면 이 속에는 누가 뭐가 숨어있지? Does. 그렇지. Does가 숨어있지. 그래서 What does Tom watches TV? 이게 궁금해서 여기 갔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watches가 does가 앞으로 나갔는데 계속 watches가 되면 안되고 원래 모습인 watch. 그렇지. 그래서 Tom은 뭘 보니? Tom does what does Tom watch? 그렇지. What does Tom watch? 오케이. 그래서 Tom이 무엇을 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es Tom watch? 라고 물어봤더니 Tom watches TV. What does Tom watch? Tom watches TV. 오케이. 계속해서 To be a soccer star? 다른 문장이야, 네가 생각하는 건. 누가 많은 축구 선수들이 뭐 한다? 있다. 어디에? TV에. A lot of? 그렇지. A lot of soccer stars? A lot of soccer stars? 이게 많은 축구 선수들이고 이제 있다 라는 말 하면 되겠네. 있다. Is 이다 란 뜻도 될 수 있고 있다 란 뜻도 될 수 있는 게 누구지? Be. 그렇지. 비동사지. 응. 비동사는 종류가 is. am is, is or 중에서 뭐지? A lot of soccer stars. 많은 축구 선수들이란 뜻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해요? 자, a lot of soccer stars. 안만 길어봤자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day? 그렇지, day잖아. 이거 day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day랑 어울리는 be 동사는 그래서 많은 축구 스타들이 있다. A lot of soccer stars are or on TV. On TV. 그렇지. A lot of soccer stars are on TV.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A lot of soccer stars are on TV. 그렇지. A lot of soccer stars are on TV. 오케이. A lot of soccer stars. 많은 축구 스타들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그렇지. 그들이 있다 하고 똑같은 식으로 표현하면 된단 말이야. 그들이 있다. They are 어디에? TV에. On TV. 됐습니까? 네. 그러면 TV에 라는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지? Hey, TV에라는 말이 누구라고 물어봤더니 TV 이릅니까? 이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누가 TV에 나오니? 난 TV에라는 말. 이게 언제 그랬더니 TV에 그래. 어디에 그랬더니 TV에 그래. 누구 그랬더니 TV에 그래. 어디? 그래, 어디잖아, 어디. 그러면 영어로 어디가 뭔지 혹시 알아요? Who? who는 누구고요. 어디는 where야. Where are a lot of soccer stars? 있습니까? 많은 축구 선수들이 어디에 나오니? Where
There are a lot of soccer stars. A lot of soccer stars. 한번 길어봤죠? Okay. 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야? 여러 명. 여러 명이면 한번 okay. 길어봤죠? 그렇죠. 걔들 어디 있니? 걔들 어디 있니?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걔들 어디 있니? Where are they? 너는 어디 있니? Where are you? 넌 어디 있니? Where are you? Where가 무슨 뜻이라고요? 어디? 어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했고요.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He wants to be a soccer star. 수는 안 돼. Stars 하면 여러 명인데 He는 남자 한 명이 여러 명의 축구 스타가 될 수 없지. He wants to be a soccer star. 그러나 But it is very hard. He wants to be a soccer star, but it is very hard. 그러면 요렇게 없다 치고 축구 스타가 되는 것은 언제? 그다음 뭐지? 어디? 그다음 누구? 그다음 뭐?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외우라 했지? 네. 어떻게? 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무엇? 그렇죠, 무엇. 그렇죠. 그러면 그는 무엇을 원하니? 한번 만들어볼까? 그는 원하니? 무엇을? 그는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없다 치고 그는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얘는? What? What? Does? 오, 그렇지. 이 속에 does 들어있는 거 봤지. Does? Does he want? 그렇죠. S 빠져나갔잖아, does가. 네. 그래서 그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원하니? What does he want? What does he wan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to be a soccer star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다? What does he want? What does he want?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e wants to be a soccer star, But it is very hard. Okay. He wants to be a soccer star, but it is very hard. 그러면 여기서 그것은 뭐 대신 왔냐면 뭐 대신 왔어요? 축구 스타가 그렇지 되는 것 대신 왔으니까 이 자리에 뭘로도 상관없어. To be a soccer star. 그렇지. But to be a soccer star is very hard. 오, 눈치챘어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likes 축구하다. 축구하다를 축구하는 것 만들어 주면 되는 To play soccer? 그렇지. 그러니까 축구하다가 뭐예요? Play soccer. 뭐 하다 씨 앞에 to 붙이면 몇 가지 뜻? 세 가지 뜻? 네 가지 뜻. 축구하 는 것, 축구하기 위하여. 오, 축구하기 위한 축구 뭐뭐를 해서 축구해서 그 중에서 여기서는 것 됐습니까? 오, 훌륭합니다. 그러면 축구하는 것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지? 뭐? 그렇지, 또 무엇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그렇지. What? Does? To play soccer? 아니지. 이게 궁금해서 축구하는 것이 무엇이 돼서 여기에 있는데 To play soccer? 묻는 말에 To play soccer가 나오면 안 되지. To play soccer가 궁금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묻고 있는데 What does he like? 그렇지. 그니까 그는 뭘 좋아하니? What does he like? What does he like? 그래서 to play soccer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does he like? What does he like? 라고 물어봤더니 He likes to play soccer. 그렇지.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is dribble. He is dribble 하면은 이상한 문장이 돼요. He dribble. 드리블의 뜻이 뭐예요? 공을 몰고 가다. 그렇죠.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 비동사를 쓰든지 아니면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가 없든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 그는 몰고 가. 이게 드리블이 몰고 가다라면 하다시면 he dribbles. 그렇지. 만약에 내가 몰고 간다 하면 어떻게 한다 해서 내가 몰고 간다. I dribble. 됐습니까? 이 속에 네. 뭐가 숨어 있다 했어? 두. 그래서 이렇게 S 안 붙인다 했지. 네. 그쵸? 네. 근데 뭐 네가 몰고 간다 해도 마찬가지야. 네가 몰고 간다 You dribble.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몰고 간다 We dribble. 그들이 몰고 간다 They dribble. They dribble. 그런데 뭐일 때만 does가 들어간다? He dribble. 또는 그렇죠. He dribbles 또는 she dribbles 또는 it dribbles. He, she, it. 어떤 남자 한 명, 어떤 여자 한 명,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 거 하나, 어쨌든 하나야 하나. 하나가 뭘 한다 할 때 이 속엔 does가 들어와서 그래서 dribbles. 여기에 he니까 그래서 he dribbles. He dribbles what? Where? He dribbles what? 무엇? 그가 몰고 간다 했잖아 지금. He dribbles의 뜻은 그는 몰고 간다 했잖아. 그럼 무엇을 몰고 가요? 잘. 자를 몰고 갑니까? 공을 몰고. 그래, 공을 몰고 간다 해야지. Double? He dribbles.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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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He dribbles. He dribbles double. Where? 오케이. 그러면 잘이란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죠? 왜?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왜 몰고 가니? 그랬더니 잘 몰고 간다 이럽니까? 어떻게 몰고 가니? 잘 몰고 간다. 어떻게 잘 어떻게 몰고 간다고? 잘 몰고 간다고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well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느냐 하면 어떻게가 영어로 뭔지 혹시 알아요? 어떻게가 how야. 그 다음 how? How does? 그렇지. 나머지 똑같아. How does? He dribble? 그렇지. How does he dribble? The ball?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How does he dribble the ball? 어떻게 그는 몰고 가니? 공을. 그는 공을 어떻게 몰고 가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는 공을 어떻게 몰고 가니? How does he dribble? How does he dribble the ball? 오케이. 그래서 where?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es... He dribble double? 그렇지. 그랬더니 He dribbles double well. 그렇지. He dribbles the ball well. 공 잘 몰고 다닌대요. 계속해서 He kicks the ball? Double? 어떻게? Hard. 그러나 But it is가 아니고 그는 절대로 득점하지 않는다. 여기에 이 그것이란 말은 없는데 it 할 이유가 없는데. But is 그러나 but is. 그는 절대로 득점하지 못한다. But he is. He is? 여기에 보면 스코어라는 말이 나오지? 네. 스코어의 뜻이 뭐예요? 득점을 봐. 그러면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 있는 문장에 여기에 그가 찬다 He is kicks 해 안 해?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다시가 있는데 비동사가 필요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그가 절대로 득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하는데 비동사 is는 쓸 일이 없어. But He never scores
한 골. 골, 골. 영어 그대로인데. 골. 한 골. 하나, 하나. 원? 원 말고 원하고 똑같은 뜻. 이거, 이거, 이거. 아, 어. 어골. 골. 이게 원이란 뜻이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 문장은 어려워하네요. 그래서. He kicks the ball hard, but he never scores a goal. Very good.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뒤에는 이렇게 없다 치고. 됐습니까? 세게라는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죠? 어떻게? 그렇지. 그럼 공을 어떻게 차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 그러면. 그럼 공을 어떻게 차니? 라고 묻고 싶으면? 아까 어떻게가 뭐였더라? 이거였는데. Who는 누구고? How? How? 자, 지금 그가 찬다를 그가 찬이로 바꿔준대죠. How 어떻게? does 그렇지. How does he he kick 무엇을? kick double? The ball은 무슨 뜻이야? How does he kick the ball? 그는 공을 어떻게 어떻게 찹니까? 잡는다? 됐습니까? 그는 공을 어떻게 타니 차니? How does he kick? How does he kick the ball? 그렇죠. 그래서 hard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es he kick the ball? How does he kick the ball? 공 어떻게 차라고 물어봤더니? He kicks the ball hard, but he never scores a goal. Very good.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only plays 어디 어디 안에서 어디 어디서 yard. he yard he는 그는 이지 내가 필요한 건 그는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는 그가 이런 뜻이고요 내가 필요한 건 그의가 필요한데요 이게 he고요 그의는 뭐였더라? 기억납니까? 전에 네. 했었죠? 그 의가 뭐다? His. 그럼 그의 마당. His yard. His yard. His 그의 마당. yard. His yard.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그의 마당이 아니고 그의 마당에서야. 어디에서야? 어디에서? 그럼 his yard 앞에 뭘 붙여줘야 되는데? The yard. The yard? 어디 어디 안에서 할때 쓰는 거 몰라요? 어디 어디 속에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어디 속에 어디 어디 안에 그게 in이야 네. in이 무슨 뜻이라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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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안에서 어디 어디 속에서 안에서. 그래서 그의 마당에서 In his yard? in his yard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He only plays in his yard. In his yard. 여기서 지금 그의 마당에서라는 표현할 때 몰랐던 게 많아. 그의가 뭐였는지, 그 다음에 어디 어디 안에서 할때 in이라는 거. 자, 그러면 그의 마당에서라는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지? 어디? 그렇지, 어디지, 어디. 그렇지? 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묻는 말 만들 거고. 어디? 그럼 그는 어디에서만 플레이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 그치? 그는 어디에서만 플레이하니? 하고 싶으면 어디가 영어로 뭐였더라? Where? 그렇지. Where? Where Does? 그렇지. Does? does he only? Only? Play? 그렇지. 오, 멋있었어. 그는 어디에서만 플레이하니? Where does he only play? Where does he only play? 그는 어디에서만 플레이하니? 한 번만 더. Where does he only play?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in his yard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Where does he only play? Where does he only play? 했더니 He only played
in his yard. 그렇지. 어디 어디 안에서 할 때 뭐 쓴다? In. 훌륭합니다. 쓰기도 잘 치기 바래요. Excellent. 잘했어요.